대통령 인사수석실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아까 중앙인사위원회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회분야 부총리제, 지금 김명수 부총리,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부활하고요. NSC도 사무처 부활했습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폐지됐던 게 다시 이렇게 다 부활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뭐, 이게 부활되는 게 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이사장님. 아, 그러네요. 네. 미국이 지금 가장 거대한 해양 국가죠. 네. 그건 다 물어봅시다. 해수부가 있나? 없지요. 건설부가 있나 물어보십시오. 없는 거죠. 미국 여성이 강력한 정치를 갖고 있지만 여성부도 없습니다. 교육부도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는 있어요. 아, 교육부는 아, 예. 있습니까? 근데 예. 올해 이런 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예요. 뭐 미시시피 주 하나 정도의 국토고 네. 인구는 뭐 중국 같으면 일개 성보다 적은 인구 규모의 나라예요. 네. 기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필요한 기구는 있어야 되지만, 예? 네. 기구를 만든다고 해결됐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구를 만들 때마다 문제 해결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인사수석실을 뭐 신설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아니에요. 인사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네. 개방적 인사를 해라.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후보자를 고르면 돼요. 뭐, 총리자한테도 물어보고, 비서실에도 물어보고, 강요자한테도 물어보고, 외부 인사에도 물어보고, 아, 이 사람 세웠다가는 이게 비토 세력이 가만 안 있을 거다 하면, 야당 지도부하고도 의논하고, 여당 지도부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달라. 이렇게 해서 인사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조해야죠. 지역성에 편중해서도 안 되고, 근데 개인 관계 때문에 경쟁하면 안 되죠. 공정해야죠. 네. 그 다음에 나한테 충성하나 안 하나 이 기준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은 충성해야 돼요. 군 통수권자니까. 네. 내가 뭐 경상도 출신이든 전라도 출신이든 관계없다고. 네. 그리고 대통령 써보고 이게 아니야 하면 해임시키면 끝이야. 네. 예? 거기다 덤빌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요. 네. 그런데 아, 이 사람 시켰다 혹시 내 말 안 들으면 어찌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날 해임시키면 되니까. 근데 겁먹어가지고 고등학교 후배 고향 사람을 뭐 검찰총장 갖다 놔야 되겠다. 참모총장 시켜야 되겠다. 기무사령관 시켜야 되겠다. 그럴 필요. 이런 지도자는 솔직히 말해서 자격이 없어요. 예? 겁쟁이야.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능력을 따져보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경우, 보안이 문제다. 한 사람의 보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인사는. 최소한의 사람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하는 사람들끼리 보안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발표할 때까지 혼자 말을 계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정자문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국정자문회의는 아예 헌법의 법률에 딱 있잖아요. 있는 거니까요. 있다고. 네, 언제든지 그 국정자문회의에 그렇잖아요. 있는 위원들 불러서 네,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부 검증을 거쳐서 이제 후보자로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경우는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데리고 청와대 기자실에 가서 직접 발표해야 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그 직위에 대한 존엄성이 있다고. 대통령이 중요한 직책이죠. 그러나 총리 장관도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앞으로 행자부 맡을 장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제가 이 사람을 후보로 세웠습니다. 대변인이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아, 그 장관을 해야죠. 직접 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는 정치 문화가 말이에요. 프로토콜은 있고 세레모니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레모니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네. 프로토콜은 정해준 의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네.
뭐 어떻게 본인에게 통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때로는 전화 통보로 밤에 네. 야 당신 해 장관 후보가 됐다. 네. 그런 다음에 다음 날 대변인이 기자실에 가서 뭐 몇 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해부해서 되면 임명장 줄 끝이에요. 이거는 있는데 세레모니는 이거는 없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아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정치도 격이 있어야죠. 소위 국민을 존중하는, 그 다음에 그 직책을 존중하는,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떠날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레모니예요. 네. 예? 프로토콜이 아니고 대통령이 중요한 강요를 후보 결정해서 모시고 나가야지. 가서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기 좋고 국민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세레모니, 이거는 세레모니야. 네. 제가 이 국회 처음 갈 때 네. 무소속으로 당선했거든, 14대. 네. 당선한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좀 합당해서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좀 도와달라. 네. 김영삼 그 당시 최고위원께서 네. 간접히 연락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좋습니다. 세레모니를 해 주십시오. 그 뭐 대변인 언론 발표 한 줄 끝내지 말고.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아, 나와서. 그러니까 네. 좋지. 그래서 이제 중앙당사에 제가 또 갔습니다. 네. 가서 김영삼 최고 대표체가 앉으시고 제가 옆에 앉고 뭐 출입 기자들 또 있는 데서 꽃다발 저 하나 받고. 네. 그 제가 왜 민자당에 입당합니다. 네. 하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옆에서 김영삼 대표체가 또 야, 잘 알고 있네. 하면서 또 자기가 저를 환영해 주는. 이게 사실은 우리 대중정치, 민주정치의 모습이에요. 좌우는 다 하죠. 근데 임명할 때도 그렇지만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떠날 때도. 장원할 때 뭐 이런 일로 떠나면 언제 떠난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네, 조용히 집에 그냥 가죠. 어떤 경우는 뭐 죄인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네. 그 내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청와대를 떠난 것을 기억하면 지금도 씁쓸한 기억을 감출 수 없어요. 네. 잘하고 떠난 사람은 노고를 취하는 임에서 대통령이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떠나 보내야 되고. 네. 무슨 실수 때문에 잘못해도 네. 그동안 열심히 모셨습니까? 네. 데리고 나와서 고생 많이 했다. 네. 격려해서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 기자단 국민들 앞에서. 아, 그럼요. 세레모니를 딱 해야 되니까. 임명할 네? 때나 떠날 때나. 그 내가 미국 가서 절실히 그걸 봤어요.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나와서 후보를 직접 소개하고. 네. 또 마치고 갈 때도 오는 사람, 떠난 사람 다 놔놓고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 한 잔이라도 하고. 아, 그 전에 했겠죠. 근데 이제 후보를 대통령이 이 청와대 기자실에 가서 소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후보자를 반드시 개인 면접을 해야 됩니다. 아. 뭐 전화로 통보하고 장관 시켜준다니까 감지 덕지에서 오겠지. 이게 아니고 본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후보로 지금 추천하려고 한다. 근데 당신이 동의하느냐 물어봐야 돼요. 뭐 동의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당신 오면 충성해야 돼 이게 아니고 당신은 그동안 뭐 바깥에서 이런저런 눈여겨봤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청와대 기자실에 가서 소개를 해야지. 예?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세레모니예요. 근데 뭐 대변인은 청와대 이게 마이크니까 네. 기계적이지. 이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 그러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네요. 그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그럼요. 잠시. 저 떠날 때. 네. 네. 그때도,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기분 나빴죠. 아, 떠날 때 기분 나빴죠. 이 방송 듣는 우리 연예인들 어른께서 어디 살지 모르는데 내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앞으로 이 청와대 수석, 참모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청와대의 소위 권력 정치 문화에 잘못된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내가 섭섭한 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근데. 섭섭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 대통령 모시고 고생했잖아요. 네, 고생했죠. 저 역할 있었잖아요. 아유, 정권 창출하는데 굉장히 기여도 하셨고. 그럼 뭐, 가기 전에 파티라도 한번 해 주셔야지. 아. 그것도 없고. 네. 대통령실 가서 떠납니다. 끝이야. 뭐 그때 큰 잘못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이 그냥 그러네요. 대통령 그만두라고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때 아, 자진 사퇴입니까?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저는 뭐 솔직히 하면 싹수가 안 보이니까 보따리 사서 떠난 거죠. 아, 예? 싹수, 이 정부의 싹수가 안 보이니까? 아, 내 개인의 입지가. 아, 개인의 입지가. 그래서 제가 떠난 건데 미래가 없어 보여서 예. 유감이 없는데 네. 역대 정부의 이 청와대 형태를 보면 늘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총리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 소모 부분처럼 늘 다뤘다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